안녕하세요. CN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L레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문 십답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영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신문 십답으로 저희가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L레벨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문 십답이라서 좀 이렇게 하나 질문 하나에 답변이 길면 이게 너무 또 지루해지고 길어지니까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해당되는 질문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낸 부분은 그 동영상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L레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레벨은 이제 영국의 수능이죠, 그죠? 이제 대학교 갈때 필요한 이제 과정이고, 이제 전공에 관련해서 세 과목이나 네 과목 하면 됩니다. 과목은 뭐세 과목 해야 되느냐, 네 과목이나 해야 되느냐, 이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에 그 부분만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제 예. 뭐 제일 일단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수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영국의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아, 되겠네요. 영국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L레벨이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몇 과목 하는 것이 좋은지, 과목 수가 많으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지요. 예. 과목은 이제 뭐 학생들의 공부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지원할 학과에 대해서 달라지고, 만약에 이제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인기 학과에 이제 지원을 목표면 네 과목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이 좀 공부가 어렵다. 네 과목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럼 세 과목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A레벨은 세 과목을 이수하면 이렇게 성적이 있으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거든. 다섯 과목은 비춥니다. 간혹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다섯 과목 하라는 학교 있거든요. 혹시 다섯 과목 한다고 전혀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과목 숫자가 많으면 명문대 진학이 유리한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과목 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공부 어려운 학생은 세 과목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L레벨 첫 해와 두 번째 해의 난이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답니다. 예, 뭐 난이도 차이는 이제 또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첫 해가 만약에 한국의 뭐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 예, 그 정도 레벨입니다. 그게 첫 해와 두 번째인데, 좀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A레벨 첫 해는 한국의 고등학교 보통 1학년 과정이랑, 예, 고등학교 초반 과정 있죠. 2학년 초반까지, 예, 거기가 이제 첫 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3학년 과정이 주로 있겠죠. 좀더 어려운 과정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L레벨에는 다양한 시험 출제 기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A레벨, 이제 시험 출제 기간은 보통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오시아, AQA, 에덱셀. 그 외에 뭐 WJEC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지금 A레벨 한 학생들 보면 이제 CIE 아니면 인터내셔널 에덱셀일 겁니다. 예, 그렇게 좀몇 개가 있는데 시험 출제 기간은 이제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면은 그 과목별로, 뭐, 어떤 학교는 수학이 에덱셀이면 자기가 에덱셀 해야 되고, 과학 과목이 OCR이면 OCR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출제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시험이 달라지겠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출제 기간 안에서 상위 몇 퍼센트가 이제 뭐 A스타고 A로 정해지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그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엘레벨 예상 점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예, A레벨 예상 점수는 이제 해당 자기 학교가 이제 저기 담임 학생의 학교에서 보통 이제 과목 선생님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첫 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첫 해의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학년말 시험. 보통 5월에서 6월에 치거든요. 그 시험이 이제 상당히 예상 점수에 중요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점수가 되고요.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는 게 텀별로 또 치는 시험 있잖아요. 그거랑 평소에 학생의 뭐 수업 태도라든지 숙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예상 점수를 주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해 끝나는 5, 6월 학년말 시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 A레벨 예상 점수처럼 실제 점수를 받는지 궁금하답니다. 이제 실제 점수처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예상 점수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기 학생이 좀더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좀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씩 올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B 학생을 A로 준다든지, A 학생을 A스타로 준다든지, 심지어 두개 올려주는 학교도 봤어요. 두 개, 세개 이상 올려주는 학교도 봤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상 점수가 실제 점수보다 잘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A레벨 첫 해가 쉽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예상 점수 줄 때는 첫해 과정으로 주잖아요. 근데 실제 점수는 두 번째 과정도 같이 이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다 같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거랑 플러스 난이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 점수보다 실제 점수를 높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75%의 학생이 실제 점수를 예상 점수보다 낮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은 엘레벨 시험은 언제 치는지요? 이제 영국 기준으로 아까 OCR, 에덱셀, AQA 요게 GC라 하거든요. GC A레벨은 이제 저기 A레벨 끝나는 해, 그두 번째 해, 5월, 6월에 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외에서 하는 학생, CIE나 International Edexcel 있잖아요. 그거는 뭐 10월에도 있고, 1월에도 있고, 5월, 6월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첫 해도 칠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칠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차이가 어떤 보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 시험 날짜에 자기가 맞춰서 가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시험 이제 기간 그거 잠깐 더 말씀드리면 시험 기간이 이제 5, 6월에 있다 했잖아요. 시험 기간은 이제 한 달에서 한달반 가량인데 자기 시험 이제 타임테이블이 보통은 시험 치기는 그 해에 이제 엘레베 두 번째죠. 1월 달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뭐 1, 2월 달 안에 1, 2월 달쯤에 그 자기 시험 이제 타임테이블을 주는데 과목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과목에 시험을 한 3, 4개씩 치거든요. 그래서 시험 날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뭐 5월 중순에 있고, 또 어떤, 또, 그럼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날 시험 있고, 또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날 있고, 그뭐 하루에 이제 오전에 치기도 하고, 오후에 치기도 하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달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이렇게 쭉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때는 수업이 없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좀 학부모님들은 하루 만에 치는 수능 시험에 익숙해져서 한달반 동안 시험 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은 해외, 한국 포함해서 해외에서 A레벨 할 경우 영국 대학 입학에 불리한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상담 때 많이 받는 질문인데 혹시 영국에서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거와 유사한 질문이 이제 명문대학이 명문고등학교가 아닌데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A레벨 하는데 불리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국은 학생이 어느 학 내신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의 점수가 그러니까 예상 점수나 실제 점수 보통 예상 점수겠죠, 그죠? 예상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예상 점수가 어느 학교에서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은 현재 영어 수준이 IELTS 5.0에서 6.0 사이인데 에세이 과목 할수 있는지요? 못합니다. 제가 못하는데 이것도 제가 몇번 얘기했대. 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유학원들이나 어디에서 이제 컨설팅 받으면 뭐 제가 이런 학생들 뭐 에세이 과목 두 개씩 한다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문과 과목 하는 학생들. 사실 IELTS 이 수준으로는 문과 과목 할수 없고 사실 이과 과목도 하기 힘듭니다. 이 수준이면 이거는 이 점수 때는 IELTS 5.0에서 6.0 사이는 A레벨을 딱할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못해도 6.5 이상은 되는 게, 한데, 에세이 과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실은 7.0 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7.0 정도 돼도 조금 힘든 경우인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7.0이면 어느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물론 어느 학교에 따라 이제 단위에 따라 다른데, 뭐 영국의 그 인터내셔널 식스폼 같은 데는 이제 IELTS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수업 교과 안에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IELTS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 정도면은 에세이 과목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IELTS 수업하면서도 또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밑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점수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방법은 그거죠. 만약에 꼭 에세이 과목 하고 싶다. 자기는 이공계는 뭐 수학이나 과학은 도저히 자기는 레벨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에세이 과목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IELTS 점수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6.5 최소한 올려놓고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올리는 것은 뭐 어떤 학생이 한국에 있다면 거기서 이제 IELTS 좀뭐 이렇게 한 최소한 반년 이상은 공부해야 될 겁니다. 하고 아니면 영국에서 한다면 이제 뭐 프리레벨 과정이 있거든요. A레벨 전의 과정. 거기 이제 IELTS 수업이랑 A레벨 자기가 공부할 과목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선행을 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 번째 질문은 A레벨로 영국 대학 외에 다른 나라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요? 예, 지원 가능합니다. 예, 뭐 이제 저희 학생들 예를 들어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미국 보통 다른 나라 하면 미국 많이 지원하잖아요. 미국도 지원하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A레벨이고 대학에서 원하는 점수로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실제로 합격하고요,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3대 유명 학교 3개 뭐 하버드, MIT 어디 이제 이름 하나는 스탠포드인가? 예, 그거는 거기 어드미션 팀이 그 이제 세개 학교가 한 팀을 이루어서 영국의 좀 명문 보딩 스쿨 얘들이 이제 투어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입학 설명회를 해서 영국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우수한 학생을 미국에 이제 자기 학교 유치하려고. 근데 그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A레벨 할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뭐 A레벨로는 못 가고 그래서 IB를 해야 된다. 미국 대학 가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A레벨로. 또다 진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N레벨 성적 잘 받는 비법이 있는지요? 비법은 있죠. 아주 뭐 비법이라기보다 정석법이죠. 정석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한번 또 따로 했던 것 같은데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이 그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 이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어떤 토픽이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제 학교 수업 같은데 토픽이 끝나면은 그 토픽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자기가 학교에서 이렇게 기출 문제 내에서도 사실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게 모든 걸다 커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씩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출 문제에서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텀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텀에는 그 1년 동안 배운 거 또는 A레벨 이제 시험 칠 학생들은 2년 동안 배운 거죠. 그죠? 그거를 마지막 텀에는 전체 기출 문제를 10년 걸 봐야 됩니다.
10년 그 보면서 이제, 왜냐면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생기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성적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항목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센터 CEC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문시답 답해 주시느라고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